오늘자 감전된 메이플류죠. 아, 나 이런 미친. 콘센트 코드 이게 뽑혀버렸구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 아닌가? 이런 경우는 보통 두꺼비 집 내려가지고 전기 완벽하게 차단한 다음에 고무장갑 끼고 빼야 될 텐데, 아니면 벤치 이렇게 그 손잡이 부분 고무로 돼 있는 거 딱 잡아가지고 빼야 되는데. 차단기 내려. 메이플 중이라 안 됨요. 드립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인터넷 진짜 어메이징한 놈들이 많다. 제발 내리라고 해라. 목장갑 끼고 빨려고 해요. 빼려고 해요. 작성자. 그냥 목장갑 끼고 뺄라 그랬다. 후기. 고장난 콘센트 잡은 후기. 미친놈이네 이거. 병원 갔구나. 아이고 감전됐다. 정신을 잃고 눈 떠본 이상황. 쿵 하는 소리에 놀라서 엄마가 와서 경악하고 119 부르셨다. 난 분명 차단기를 내렸는데. 차단기 전등이랑 콘센트랑 나눠져 있다는데 전등 내리고 한 거 아님? 아니요, 그냥 방에 있는 형광등 껐어요. 와, 능지. 아, 또 매 했네. 댓글 다는 거 볼수록 답답해서 죽어버릴 것 같다. 아, 딱 말할게. 넌 그냥 감전 당해라. 넌 그냥 감전 당해라. 그게 맞아. 그게 맞잖아. 주호민 시혜 학생의 사과. 아이고 뷰바리 200개 땡큐 고마워. 주호민 아저씨 피해 학생의 사과 거부. 피소된 교사의 호소. 요게 지금 주호민 아저씨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안 좋게 여론이 기울고 있어요. 그죠? 이 녹취록을 들은 재판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나서 갸우뚱했대. 에? 그정 이거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이상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 일본 여행 중에 실종된 시카고 여성 발견. 아니 일본 여행 중에 우리나라 그 저기 젊은이 한 명 22살짜리인가? 그 사람도 실종됐잖아. 이 사람 발견된 거야? 여행자를 어떻게 발견했고 어떤 상태인지를 가족들이 공개를 안 한다고? 이 사람은? 발견이 됐는데? 야, 일본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주카이 숲인가 그 사람들 가가지고 목숨 끊은 그 숲 말하는 거 아니야? 음산하고 뭐 음습하고 뭐 굉장히 그렇다고. 그거 개소리야. 그 그냥 저 뭐야 햇빛이 잘 들이우지 않는 그런 좀 습한 환경에 있는 산일 뿐이야. 뭔 거기서 뭐 사람들 시체가 많이 발견되고 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귀신 들린 숲이라 그러고 개잡소리하고 자빠졌네. 싸대기를 때려버릴까 보다. 이제 귀신 믿는 사람 없죠. 예, 그딴 거 좀 믿지 맙시다. 이제는. 예, 그죠? 개소리면 너도 가보자. 나는 굳이 안 가도 내가 개소리라고 얘기할 거야. 행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 중 테러 맞은 유입병. 어, 이분 그 일본 분 저기 BJ분 아니야? 네, 맞지? 유입병입니다. 유입병? 유입병. 이해가 가는데. 그 이해를 잘해줘. 나 자네한테 딸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좀 55이야. 위험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아, 네네네네네. 일본이 제일 싫어하거든. 어, 싫어하셔도 돼요. 일본을 제일 싫어하거든. 왜 저런 말 하는 거야? 우리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좋아하니까. 상관이 얼마 됐어? 왜 말해야 돼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자, 잘 내려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제일 싫어해요, 진짜. 저는 당신이 싫어요. 진짜. 그래서? 일본 사람은 쪽발이라 그래, 쪽발이. 일본 사람들. 야, 미쳤다. 네, 쪽발이. 야, 이거는 완전 인종차별 아니야? 야, 아직도 이런. 진짜 하남자다. 몇 살일까? 술은 좀 먹은 것 같은데? 발음 들어보니까? 어. 야, 이건 인종차별이지. 미친놈 아니야. 수! 평일 멈춰요. 어. 아니, 뭐 역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야? 그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쪽발이 돼.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일본은 쪽발이 개새끼라 그래. 와, 쪽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을 쪽발이 개새끼라 그런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일본 남들 맞춰라 봐. 와. 왜 대한민국에 왜 왔냐고, 대한민국에 왜 왔냐고 얘기했어요? 와, 이 또라이 새끼네. 저런 새끼 특. 야동은 또 일본 야동 봐요. 씨발 아랫돌이 친일 그 잡채. 씨발 새끼. 병신아 새끼. 아, 왜 나는 돌아다닐 때 저런 새끼들이랑 안 부딪히냐? 어, 난 진짜 난 만나면 진짜. 아니, 지금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개새끼가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을 가지고 왜 욕짓거리하고 개새끼니 뭐니 이러고 있어. 싸가지 없는 새끼. 아이고야, 우셨구나. 진짜 일본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 잘한데 제 할아버지가 일본 남자한테 당해가 죽었어. 일본 새끼 때문에. 야, 잠깐만, 뭐라고? 한국말 잘한데 제 할아버지가 일본 남자한테 당해가 죽었어. 일본 새끼 때문에. 근데 내가 손자로서 한이 맺힌 거야. 어? 진짜 일본 사람이 솔직히 사람이야.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 이럴 때 나올 얘기는 아닌데 씨발 인증했으면 좋겠다. 인증해. 인증한다 그래도 씨발 너그 할아버지를 죽인 일본인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한테 지랄해야지. 씨발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어? 왜 다수에게 그걸 풀어? 관련도 없는 사람한테. 미친 새끼네. 아, 진짜 저런 인간들이 있어요. 점점 회사를 안 다니는 MZ.
야쿠르트 배달원으로 취재가 있구나. 아니 근데 나 요즘 심심찮게 여자 배달 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된다. 도로 위에서. 꽤나 젊어. 어려. 근데 배달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보이게 되고 회사에서 그 회사 데스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가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산다고 해도 뭔가 이런 그 소일거리? 내가 하고 내가 그나마 좀 나한테 좀 맞추는 내 하루 일과에 맞출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가 길어지는 하루에 원하는 양만큼 일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회사는 포기하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여기에다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야, 맞는 얘기긴 한데 우려스러우면 또 꼰대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아무리 생각해도 파이어족이 짱인 것 같아. 어허? 자꾸 파이어족 파이어족 어제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젊을 때 빡세게 일해가지고 40대 때 편하게 은퇴해가지고 일찌감치 은퇴해가지고 골프도 즐기고 낚시도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부딪히는 어떤 그 딜레마 같아. 그지? 이 뭐랄까 이 젊음의 그 숭고한 지점에 놓여있는 인간의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젊으니까 그 젊음의 가치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가장 즐겁고 꿀잼 구간이 젊을 때야. 그러니까 그 젊을 때를 일하지 않고 아니 일을 하더라도 조금 젊음을 즐기고 나중에 늙어서 소일거리 같은 거 하면서 저 마인드가 자기 발전에 저 시간을 할애한다면 이은재 내 인생을 즐기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아니다. 인생은 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꿀잼 기간 물론 즐기는 거 좋지만 적당하게 즐기면서 내가 일단은 돈 벌고 내 재산 증식하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좀 뭐라도 할 때 시드머니라도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좀 편하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두 쪽에 이제 그 대립이라고 보는데 카페작에 파이어족 영상 올렸는데 55세 이전까지 5억 모으면 파이어족 가능하다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해놓는 거야. 10억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돈이고 그래 5억 아니 4억 이것만 모으자. 이것만 모아도 내가 돈이 나중에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그냥 소일거리 하고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은 이 4억이나 5억이란 돈을 세이브해놓으면은 나를 지켜주는 벽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돈을 이제 모으는 거지 어렸을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이 저 봐라 저 봐 그렇게 아둥바둥 네가 발바둥 쳐봤자 뭐 할래? 뭐 달래? 그 4억 5억으로 뭐 아파트나 들어갈 수 있냐? 어디 썩다리 빌라라도 들어갈 수 있냐고. 그냥 편하게 좀 즐기면서 살아라. 인생 길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봐. 이 지금 이 욜로 세대들이 난 그래. 내 생각은 그래. 페인트 기술자.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 목수. 다양한 직종으로 빠지는구나. 타일 작업 강사. 이쪽 일이 말이죠. 옛날 말로 노가다 뭐 노가다 하지만 노가다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기술 3년에서 5년 정도만 열심히 해놓으면은 이게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요. 손노동 같은 경우는 숙련도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디지털 일자리보다 더 장기 지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네. 손노동에 뛰어드는 MZ세대 집수리 실습생 기술자 기술을 배운다. 이제는 진짜 기술을 배우는 시대가 오는 건가? 근데 AI 산업이랑 또 이렇게 맞물려서 이런 사무직들이 꽤나 나중에는 대체될지도 몰라. 여러분들 아니 벌써부터 저 뭐야 인터넷에서 기사 쓰는 기자들은 AI로 대체되고 있잖아. 날씨 뭐 일기 뭐 일보 저기 그 써주는 그런 기자들도 요즘 그러고 있는 실정이야. 나중에 AI한테 굉장히 많이 직업들을 뺏길지도 몰라. 차라리 그런 이제 어떤 기술적인 걸 배워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주호민 빠까 현재 상황. 기소율 1.6%인데 검사가 괜히 기소했겠냐? 이미 여론은 돌아섰어. 시발 녹취록에 최소 패드립 제발. 설리반 선생님 믿습니다. 고약하다가 끝이길 제발. 빠와 까네. 근데 확실한 건 고약하다라는 그 한마디로 고소를 했다라는 거는 솔직히 좀 너무 자식 위주의 그거 같아. 나 이걸 봤거든.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한 글이야. 방송에서 나 다루고 싶지가 않아. 너무 잔인해. 자폐아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을 아주 가감없이 서술한 내용인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 안 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 너무 잔인해. 우영우가 다망침.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왜냐면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나. 남자애가 근육도 발달해. 덩치도 커져. 힘도 세져. 성욕도 발달해. 근데 이제 지능이 떨어져.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꾸 성욕을 느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가슴 주무르고. 그렇게 해가 이게 인간으로서 그 갖추고 있는 그 동물의 어떤 그 본능? 그런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의 어떤 그런 본능? 이런 건 있는데 많이 떨어지는 거야. 지능적으로. 그러면 이제 엄마가 전기 충격기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애를 키울 때 막 말 안 듣거나 갑자기 막 애가 흥분하거나 그럼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기절시킨대. 그 정도래. 그만큼 삶이 지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자폐아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으면 가족이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거야. 이 자폐라는 그 굴레 속에서 얼마나 무섭냐. 그런 내용이야 저 글이. 보고 싶어? 너무 충격적인데? 봐야겠어? 안 되겠어. 근데 내가 저걸 읽어주고 방송에서 다루면은 너무 자폐에 대해서 너무 그런 그 음지의 모습만을 여러분들이 담을 것 같아서 그냥 따로 볼 사람 됐으면 봐. 난 방송에서는 별로 보고 싶지 않네.
헌팅포차에서 여자 하나 두고 쌈박질했다고? 이런 거 보면 혐오스럽지. 근데 나는 찐따가들이 저지르는 그런 사고, 인싸들이 저지르는 사고 둘 다 극명한 어떤 명과 암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나는 찐따들은 찐따들 나름대로 음흉한 일들만 저질러, 음흉한 사건들만. 찐따들은 사고 안 저지르는 거 같지. 찐따들도 사고 저지르잖아. 얼마 전에 저 뭐야 신림 그 칼부림 사건 났을 때 그거 국민들이 벌벌 떨고 있고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어그로 끌려고 인터넷에 다 글 쓰고 그 새끼 찐따야. 여자 20명 죽여버리겠다고 한 새끼 있잖아. 그 새끼 찐따라고. 그러니까 음흉한 찐따 새끼들 또 문제고, 이 혈기왕성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인싸 새끼들 또 문제고. 그러니까 딱 중간이 좋지 않을까? 인싸도 아싸도 아닌 상태를 뭐라 그럴까? 그런 게 난 더 좋다고 봐. 중도, 그렇지. 중싸. 중싸가 좋아. 진짜 딱 중간. 찐따도 아닌, 인싸도 아닌. 중용. 그게 좋은 것 같아. 저런 거 보고 막, 뭐, 야, 씨발, 뭐, 헌팅포차 그 가사 보고 막, 씨발 섹스 뭐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라면 싫으면 나를 먹고 가, 아싸 들어간다 씨발 섹스 뭐 이런 거 가사 보면서 어우 미개 인싸 씨발년들 이지랄하지만, 결국은 인터넷상에서도 아싸들은 사고들을 저질러. 그러니까 둘 다 결국은 좀 명가함이 존재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헌팅포차 처음 가본 여자의 후기. 나 헌포 처음 가봤는데 무슨 노래 떼창하더라. 존나 역겹더라.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딴 노래 구호로 떼창하고 있더라. 여자들 스탠딩으로 춤추고. 와 진짜 나 돈 많이 벌어서 이딴 데 다신 절대 안 와. 지도 꾸역꾸역 남자랑 헌팅하러 헌포 기어가 놓고 어중간한 남자들이랑은 놀고 싶지 않고 잘생긴 알파남들이랑 와. 와, 엄마. 하체 지리네요. 논란이 오실 것 같은 피식대학의 세프로 나라 퀴즈쇼. 다음 중 올바른 태극기를 고르시오. 건곤감리잖아 이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 언니 데키드 스키드 태극기 문제 실패. 다음 중 구입한 적 있는 약물을 고르시오.
데소모르핀, 몰핀, 아세트아미노펜. 요건 감기약 이런 거 아닌가? 메스암페터님. 이거 1번이랑 3번 걸러야 되는데. 정치를 잘한 대통령 3명도 대답해봐라.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도 노태우, 박정희, 윤석열. 이후 사진 올라오고 친일파인지 독립운동가인지 말해라. 이동이 재밌다. 남자들은 여친이랑 관계할 때 여자친구가 수치스러워하는 걸 즐기냐? 만난 지 한 달 된 남친이 있어. 처음에는 배려해주고 천천히 하더니 아픔이 좀 무뎌지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해도 되겠냐고 묻더라. 그러라 그랬는데 갑자기 너무 수치스럽게 하더라. 불을 다 켜놓은 상태에서 정자세에서 양발목을 잡아서 확 벌리게 하고 움직이면서 내 몸을 훑는데 너무 진짜 부끄럽더라. 불이라도 꺼주면 안되냐고 했는데 내 모습을 보고 싶다고 안된다 그러고, 이외에도 거울 앞에서 내가 거울보기 한다는 등 아무튼 날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더라. 자기는 내가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게 좋대. 그 남자들 대부분 그 정도는 조금 있을거라고, 자기는 특이한거 아닐거라고 하더라고. 나야 부끄러울 뿐이지 싫다거나 그러진 않은데 연애 초라 그런가 자세 그런거 시킬 때마다 부끄러워 미쳐버리겠네. 정복감 십상타치. 근데 이거 어느 정도 남자들은 다 공감할 듯? 뭐 그냥 정자세로만 하고 뭐 뒤로 하고 그냥 앞, 그러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으면 개노잼이지. 보통 세 가지잖아. 여성 상의, 정자세, 그리고 뒤로, 후배위. 이렇게 그 세 개, 세 개 있는데 그 어떤 그 진위 과정 같은 거를 가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면은 여자친구 볼에 어떤 홍조가 끼고 그런 거를 보면서 만족스러워하고 내가 뭐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여자친구를 이제 즐겁게 해줄 수 있다라면은 이제 뭐 그런 건 굉장히 건강한 성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이렇게 잘하냐고? 뭘 잘하라? 아니 난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후딱 해치워요. 저는 빠르게 해치워요. 예, 빠르고 강하고 임팩트 있게 그리고 빨리 끝내요. 예, 왜냐면 나도 부끄럽거든. 아 진짜 나 이제 정말 나 이런 얘기는 천박해갖고 내가 얘기를 하기 싫은데 왜냐면 여러분 상상할까봐. 근데 아 진짜 막 이초훈 조르훈 이런 얘기도 그 좀 가짜노. 예, 가짜 않고. 아 진짜 제가 그 가장 좀 이제 내가 남성성을 내가 잃지 않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그냥 화장실로 이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몸을 파르르 떨면서 아, 진짜 오빠랑만 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샤워하러 들어가는 모습. 이걸 보면은 진짜 담배 한 대 착 피면서 아 이게 진짜 내가 예 그 남성성이 올라와요. 예 아 진짜예요. 소설이 아니라 진짜라고. 그거 연기 아니야. 어떻게 그게 연기야? 여러분 여자가 오르가즘에 이른 순간은 우리 여러분들이 찐따라 잘 모르시는구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들이 오르가즘에 오른 순간은 막 되게 영화처럼 막 뭐 땀 흘리고 홍조 있고 막 좋아가지고 아흣 하면서 막 아랫입술 깨물고 그럴 것 같죠. 전혀 존나 짐승 같아. 막 그 골반 있는데 아랫도리를 그냥 막 떨어. 막 이렇게 떨어. 전기 감전된 것처럼. 내가 굳이 내 입으로 이런 얘기 해야 돼?
거기다가 발꼬락을 이렇게 그래서요? 이렇게 어? 발꼬락을 이렇게 한다니까? 어? 그리고 머리 막 완전 헝클어져갖고 막 이러고 있고 그게 오르가즘의 현실이야 실체라고 이 모습을 못 본 애들은 지금 나한테 뭐 조르훈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데 귀엽다 귀여워 하, 이 정말 청라의 불바 딸을 뭘로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안타깝네요 여러분들 예. 뭐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치울게요. 치우거라. 아 짜증난다 진짜. 그만합시다. 네, 됐어. 말을 마세요. 예, 네, 말을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예. 네. 친자들한테 진짜 남자의 허벅지 보여주죠.